충남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민들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충남문화재단. 김영진의 집대성 이번 시간에는 충남문화재단 신현보 대표 이사를 만나봤습니다. 최정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충남문화재단에 부임된 신현보 대표 이사. 충남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전통 문화예술을 확산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회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는 CMB 토크 프로그램 김영진의 집대성이 신현보 대표이사의 삶과 철학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주회총 회장과 충남문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했던 신현보 대표이사는 충남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위상을 정립시키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충남문화재단 이사로 신임됐습니다. 제가 제일 힘줘 이야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는 변해야 될 시대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문화예술도 일부 몇몇의 어떤 국한된 그런 활동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변화라든가 또는 인식의 변화 이것을 문화재단이 앞서 이끌어야 된다. 우리 재단의 어떤 조직 개편이라든가 또는 우리 해야 할 미래지향적인 역할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신현보 대표이사는 충남 지역이 역사적 가치와 전통 문화예술 자원이 풍부한 곳이라고 말하며 문화자원의 보고라고 말했습니다. 충남의 어떤 문화예술의 어떤 그런지 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충남의 경우는 역사적인 면에 놓고 볼 때도 많은 수많은 어떤 문화예술계의 인물이라든가 또는 정치 상황 속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의 어떤 그런 사상의 맥이 쭉 이어져 있는 곳이 바로 충남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사는 사람들의 문화 또는 역사 이런 속에서 선인들이 살아왔던 그 사상의 맥을 아름다움의 어떤 이런 것으로 이제 꾸며 나가보고 형상화시킨 것이 문화예술이란다면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우리 충남은 다른 그 어떤 지역에 못지않게 충분하다는 그런 그 자원의 보고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남문화재단은 기존의 중견 예술가와 장래성과 독창성을 갖춘 신진 예술가의 공감대를 형성해 신진 예술가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세대 간의 어떤 그런 갈등 해소 내지는 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존의 어떤 그 문화예술의 어떤 중견 층 그리고 새롭게 하려는 어떤 그런 그 신진 예술가들이 어떤 그들에 대한 그 함께하는 어떤 이런 어떤 그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획되어 있고 사실 문화원 연합이라든가 또는 예술단체 총연합이라든가 이들과도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면을 모색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세대 간 또는 지역 간 또는 함께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일의 어떤 영역면에서 약간 좀 나뉘어졌던 사람들 간에 같이 한번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더욱더 확산시키는 그런 계획이고 또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현보 대표이사는 풍류를 강조하며 문화예술을 통한 풍류로 충청인들이 여유로움과 멋스러움을 새기길 바랐습니다. 풍류를 한번 좀 비춰줘 보시겠습니까? 네, 이따 비치겠습니다. 네, 우리 풍류라고 한다면 사실은 바람풍자에 흐를 유자인데 풍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유로움입니다. 여유로움, 마음의 여유로움. 사실은 마음의 여유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멋스러움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뭐 할 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여유와 배려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풍류 이것은 우리 충청인들이 꼭 좀 마음에 간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는 그런 풍류입니다. 본인에 대한 충성은 충청을 위하는 것. 충청을 위하는 것은 곧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는 충남문화재단 신현보 대표. 자세한 이야기는 CMB 토크 프로그램 김영진의 집대성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CMB 뉴스 최정아입니다.